그 책에 보니까 이제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또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은 뭐 이제 뭐 수저 얘기인가요? 이제 세상 불공평해라고 하면 이제 네. 요즘 우리나라 트렌드로 보면 이제 수저 시리즈가 나오는 게 그쵸. 맞겠죠. 예, 금수저, 뭐, 네,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종류가. 기준도 아주 명확해요, 아주 기준도. 예. 그러니까요. 네. 아, 그 기준이 너무나 명확한데 네. 사실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오. 제가 오늘 오는데요. 딱 네네. 이게 있었어요. 네.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네. 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면 되는데 피턴을 해서 막 이렇게 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급한 마음에 여기 그냥 뭐 어떻게 저기서 그냥 이렇게 좌회전 안 되는데 할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스쳐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스쳤어요. 근데 하다가 딱 보니까 여기가 전철역이더라고요. 맞아요. 못 가요. 예, 못 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네. 급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쵸.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근데 우리 존재하는 세상은 안타깝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맞죠. 불공평한 요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다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존재하는 어떤 원칙들,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를 하려면 네.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만큼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내가 네. 은수저다. 은수저면 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금수저가 있으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불공평의 잣대를 흙수저하고도 비교해야죠. 불공평해. 너는 흙수저보다 많이 가졌어. 이렇게 비교하면 행복해요. 왜 비교를요? 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위험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봤던 많은 나라, 심지어 제 친구들이 살았던 나라에서는요. 하루 막 1불 2불로 버텨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꿈과 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절대적 빈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을 따지려면 정말 공평으로 내 인생을 모든 잣대로 공평 불공평 하려면 진짜 공평하게 불공평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불공평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걸 언급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캐나다의 하키 선수들이요. 1월에서 3월생, 그러니까 하키 선수들의 국가대표 잘하는 하키 선수들의 40%가 1월에서 3월생이래요. 그리고 뒤로 가서 10월, 11월, 12월, 요때 태어난 사람은 전체 10%밖에 안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31일과 1월 1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루 차인데. 그런데 하키 선수들을 보면 40%가 여기 몰려있고, 10%는 여기. 이거 딱 보면 점성술 생각나지 않을까? 별자리? 우리는 하키를 잘하는 아이들은 요때 태어나? 근데 이 연구가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이제 기자 출신으로 경영학 도서 쓰시는 그분이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 그쵸. 사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알려준 건데요. 네. 재밌는 거는 점성술, 뭐 별자리 뭐 이런 거다 아니고요. 그냥 캐나다 학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학교 가는 시스템이 뭐 빠른 몇 년,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바꾼다고는 하는데 캐나다는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한 학년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1학년 학교를 가는데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 신체적으로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인지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당연히 그쵸. 그 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키 주장을 뽑는다. 누가 뽑힐까? 뭐, 몸집이 큰 사람은 그러겠죠. 예. 그럼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장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라고 그쵸. 주장답게 또 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니까 1년을 했고, 2년 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 1년 차이가 크거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비슷비슷해지지만 여기서는 이제 경험치가 다르죠. 그쵸.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겠냐. 결국은 이때 누렸던 아이한테 기회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죠, 세상이. 그런데 작가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 6개월 단위로 짜인다면, 혹은 시작 자체가 6월부터 다음 6월로 간다. 그러면 이 게임이 완전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해하면 거의 환경이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거는 환경이 주는 어떤 요소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뭘 보실 수 있냐면 저는 네. 생긴 거 행동하는 것만 보셔도 어쩌면 막내라는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 형이 있고 저하고 둘이에요. 네. 뭐 두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형은 형답고요. 저는 그쵸, 동생 나와요. 그게 있죠. 그게 저는요 왜 그런가를 나중에 고민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가를 간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느낀 게 러시아 가기 전까지 제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 엄마 아빠 형 결정 내려준 거 그냥 가는 따라가면 돼요. 그게 너무너무 편했고 좋았어요. 러시아 딱 갔더니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네.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야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은 아기 때부터 그걸 했어요.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형한테는 형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동생 잘 봐. 그쵸 그쵸. 저한테는 형 말 잘 들어. 그쵸 그쵸 그쵸. 예. 그 환경 속에서 저는 리더를 따르는 게 익숙해지고요. 그쵸. 형은 누군가를 챙기는 리더십이 그치. 거기서 키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어른이 돼도 형한테는 그 말투와 태도 행동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다였다면 저는 평생 원망해야죠.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네. 제 친구들 중에 어려서부터 남 탓하는 애들은 지금도 해요. 그쵸 예 그쵸 예. 가난한 거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한 건 내 책임이다라는 말이 그쵸. 있잖아요. 이거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딱 태어날 때 흙 수저든 은 수저든 금 수저든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 그거는 그냥 재능이든 뭐든 우리가 가지고 그냥 타고난 거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대신 인정하려면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도 인정해주고 더 가진 사람도 공정하게 인정해줍시다. 어찌됐든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는 100%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아. 그 전환점이 있지 않으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네. 40, 50 돼서 남 탓하는 제 친구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게 분리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그쵸. 바꿀 수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흙수저야 네.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계속 흙수저 남는 거고 그쵸. 흙수저지만 내가 어떻게든 금수저로 바꿔버리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흙이 금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네. 한번 보세요. 뭐 네. 컵이 있으면요. 저희 네. 여기 컵 있잖아요. 네. 컵 흔히 보면 물반 이거 물이 반 찼다, 물 반밖에 안 남았다 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물 반, 공기 반 꽉 찼다. 오,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야, 신선하다 진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네. 흙수저니까 안 돼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흙수저지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면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에겐 강점인 거예요. 그쵸.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쵸.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점의 변화인 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게 딱 바뀌면 네. 지금의 나의 환경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갖춰준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야,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생각이 많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그럴까요? 예.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제가 책에서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희 그 뇌종양 사건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제 뇌종양 사건과 이제 그 개념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리자면 네, 네.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는 건 네. 이제 절망스러운 그 상황인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 네. 누구나 겪는데 네. 이게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네네. 빅터 프랭클의 그 책을 보면요, 네. 이거는 인간의 어느 정도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을 그냥 벗어난 그냥 개념 자체가 다른 삶이에요. 네네. 내 업적, 뭐 학적, 나의 재능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번호로 통일되는 네네.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의지로. 이제 그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온 걸 생각했을 때 네.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네. 우리 삶에 사실 생각해보세요. 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렵게 막 준비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창업 딱 했는데 코로나 딱 터졌죠. 그쵸, 그쵸. 그냥 네. 투자 받았던 거 다 날리고 그쵸. 막 여러 가지 일들
그게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네. 거기서 그걸 전환점으로 삼아 더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어려움 감에서도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다른데 저는 이 지혜로워서 잘 전환하신 분들 말고 어렵지만 버티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도대체 견디기 어려운 건 똑같은데 누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누구는 못 견디고 저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결과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망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남 탓이든 흙수저 같이 환경 탓이든 네, 네, 네. 아니면 심지어 거기서 조금 그래도 난 낫다 하는 사람 자기 탓해요. 근데 자기 탓하는 것과 책임감 있는 건 달라요. 자기 탓을 하더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내가 이래서 안 돼. 내 잘못이 하고 거기 남아있는 건 결국은 원망의 부류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부류인 것 같아요.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의 하는 선택 원망.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꾸는 거죠. 환경을 바꾸던 나를 바꾸던 그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거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왔다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니면 환경 자체를 바꿔보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안에 아주 건강한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우리가요 삶의 행복감과 불행감을 느끼는 기준이요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삶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저는 삶의 지도라고 네. 보거든요. 그 지도 때문에 나와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대치예요. 네네. 기대치. 네네. 요즘 미라클 모닝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 그쵸. 보세요. 6시를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시다. 네네. 근데요. 어떤 사람이 7시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쁘죠. 네.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쵸. 7시에 일어났으니까. 그쵸.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7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나는 원래 8시쯤에 일어날 네, 거야 했는데 네. 7시에 깬 거예요. 네. 근데 말짱해요. 네. 말꼬매요 정신이. 네, 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기분 좋죠. 네, 네. 그런데요 절대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쵸? 시간을 잡고 네. 똑같이 7시에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쵸. 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쵸. 이유는요 기대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를 점검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 저는 이게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힘이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나는 오늘 하루 더 버틸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요 의미 부여했던 건 이 상황이 끝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그 시점에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다 강의하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그 한 가지의 네.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죽음의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이 상황은 내가 나중에 하는 이 일을 준비시켜주는 도구다. 의미 부여로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정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은요. 견디고 못 견디고의 차이는 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왔대요. 그 의미가 발견된 사람은 견뎠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상황을 그렇게 인지하는, 인식하는 패턴이 존재해요. 근데 그 패턴의 뿌리로 가보면요. 네. 이게 있어요. 제가 그 관점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점의 전환. 네. 또 하나 강력한 게 제가 요즘에 화두인데 네. 초점이에요. 초점. 초점.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도 초점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딱 그게 크게 보이고 네. 멀리 있는 게 선명해 보이고. 그쵸. 우리 삶에요. 제가 이제 강의 때고 워크숍 때도 많이 하는 게 막 사람들 계시면 해봐요. 빨간 지금 바로 옆에 주변에 빨간 물건 세 개만 5초 안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후두둑 찾으세요. 네. 그럼 제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네. 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파란 물건 세 개 떠오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 네. 그러면요 거의 손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막 불평할 때도 저는 그거예요. 네. 잠깐 빨간 거 다섯 개 딱 하면 아이가 막 화내다가 막 이걸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딘가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초점을 옮기기 위한 시도예요. 그 방에는요 빨강도 파랑도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빨강을 보려고 하니까 빨강이 보이는 거예요.
파란 걸 보려고 하니까 파란 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어려움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팠던 것이 그냥 인생이 나에게 준 저주였다라고 내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던 게 선물이네. 선물인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있었네. 내가 못 보던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아닌 인생이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걸 발견하게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보게 해주고,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겠다는 그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준 너무너무 고마운 거네 라고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주니까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의미 부여가 되니까 너무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이 기초 체력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수준에 왔을 때는 결국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이라는 게 진짜 우리 한계를 깨주는 그런 도구네요. 그렇죠. 아, 그 미라클 모닝 약간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미라클 모닝 그 이제 7시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대를 낮추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네. 민감한 사안이죠. 네. 우리나라 기대치를 낮추라는 얘기인지 지금 국민 키웠는데 네. 네. 저는 그러면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미라클 모닝의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네. 저는요 미라클 모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세이버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스크라이브 글을 쓰고 뭐 어퍼메이션 나를 칭찬해주고 네. 하는 그 여섯 가지 네.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막연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 사진이 막 있는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도 억만장자 된 사람들 많이 있죠. 많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미라클인지 한번 보세요. 아침은 미라클이어서 단톡방 10개 굿모닝 굿모닝 올려놓고 네. 점심때는 막 이러고 있으면 점심때 미라클 아니잖아요. 저는 그쵸, 그거에 그쵸. 대해서 예찬론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말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쵸, 그쵸. 그 껍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쵸. 흔히 말하는 요즘 시각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각화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좋거든요. 근데 네네. 나는 100억 부자 100번 썼더니 100억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 막 실망하는 사람들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라클 모닝 7시도 되고 6시도 되고 5시도 다 돼요. 근데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체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요 결국은 몸이 알아서 우리를 눕혀버립니다. 그쵸, 병원에 알아 누워요. 그쵸 그쵸.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라클 모닝을 잘한다? 그러면 나의 하루가 미라클인지 점심때의 나의 몰입도와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집중하고 경청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나의 몰입도와 이 나의 전체 에너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게 안 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켰는데 아침에 미라클 모닝 했는데 졸면서 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 저 경험담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네. 미라클 모닝을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가 미라클인지 보시고요. 이 미라클이 아니시라면요 이거부터 만드셔야 돼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는요 저녁부터 미라클 나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은 버티실 수 있어요. 새벽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5시에 일어나서 거의 뭐 알코올 한잔 한 것처럼 맹해가지고 당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의 본질은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선택하고 일어나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관리하고 그쵸.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시간이 끝날 때 내가 하루를 어떤 상태로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지가 정의되어 있으면 아침 자체가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절대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시간에 일어나시고 그 시간을 미라클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뭘 할지 알고 계시고 그 시간이 끝날 때 어, 나 체크리스트 끝냈어. 이제 내 하루가 좋을 거야. 이거 말고요. 이걸 끝내는 순간 그래 나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하루를 어떤 일이 있어도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기쁨이 지금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상태를 미라클 모닝으로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달성하시면 저는 9시에 일어나셔도 미라클 모닝 될 거라 생각해요. 12시에 일어나셔도 여러분의 그 시작을 미라클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예화, 예시 때문에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라클 모닝의 본질을 알고 적용하시면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시도하시는 것 자체로요 박수 받으실 만하다 생각해요. 그 시도하시는 자체가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신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 하겠죠. 그래도 그 자체가 박수 받을 만한 거. 맞습니다. 제가 감히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할 자격 없죠. 그냥 그 자체로 정말 그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니까요. 네. 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관계의 기술 이건 또 어떤 걸까요? 네. 성장은 저의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네네네. 저는 그냥 성장하는 건 어려서 밥 먹고 가만히 뒀더니 사춘기 이제 성장 시기까지 그냥 몸이 자라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성장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지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사람은 의존적인 단계에서 태어나서 네. 처음에는 소변, 대소변도 못 하잖아요. 누군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쵸. 그 상태에서 독립적인 단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서로 네.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의존해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네. 독립적인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저의 멘토이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네. 그 사람의 성장 단계를 통해서 네. 이걸 배웠는데 우연히 성장하는 것은 없고 네.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분들에게 네. 말이 되는 거. 성장하기 위해선 명확한 의도가 필요하고 그거에서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면 네.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처세술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나쁜 건 아닌데 네. 더 본질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말고 진정성 있게 사람과 관계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신뢰라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선택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혹은 친구들, 지인들 사진 20개를 쫙 깔아놓고 제가 한 명 한 명 사진을 보면서 3초 만에 네. 나 이 사람 신뢰해 못해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보면요. 딱 봐도 예스, 예스, 예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네. 아니, 아니,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절반은 인간인가 아, 믿을만 네. 하기도 한데 아닌 것 네. 같고 그럼 시간 딱 지나면 땡, 땡 나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의 사진을 놓고 본다면 바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까요? 그거 그쵸, 되게 무서운 네.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관계에서 관계의 기반은 이 신뢰잖아요. 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없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을 보면 여러 요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함축해서 줄이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력, 또 하나는 인격. 실력과 인격. 네, 두 가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과 네. 내면에 있는 그런 성품의 요소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선하고 착한 아저씨인데 돌팔이. 네. 아니면 실력은 네. 너무 있는데 네. 늘 뒤에서 딴짓을 해. 네. 그러면은 필요할 땐 같이 하겠지만 못 하겠는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야지 신뢰가 가는 거. 그래서 이 인격, 실력 이 두 가지 요소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 기술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 되게 두꺼운 나쁜 네네. 책이 아마 네네.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스티븐 코비가 쓴 건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쓰신 그 스티븐 네네. 코비가 아니고요. 네.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 이름이 똑같아요. 그 중간 이름만 달라요. 네네. 어찌됐든 이것도 이것도 다 스티븐 코비인데 네네. 그 신뢰의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풀었더라고요. 신뢰가 되면 의사결정하는데 에너지 소모하니까 시간도 맞아요. 줄이고 돈도 줄이고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신뢰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결국 세 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을 만나는데 절대 시간을 쓰잖아요. 그 절대 시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대표님 만나는 것도 저의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절대 시간 중에 일부일 텐데 그쵸, 예. 그 시간을 쓰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보자는 이야기를 이제 마케팅 천재인 타일 로페스가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개념을 듣고 이제 저만의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결국은 요거는 이제 리더십에도 적용되지만 네. 그 세 단계로 봐요. 위로, 옆으로, 아래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도 보지만 수평적으로. 즉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먼저 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스승님, 멘토님, 네, 네.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한 부류로 놓고 네. 또 하나는 그냥 지인들 말고요.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내 또래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들. 그런 사람들 하나의 부류. 또 하나는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분야로 이제 걸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로 가고자 하는 그쵸, 분들. 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스승과 동료, 제자 이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 절대 시간을 세 등분을 해서 네. 스승과 보내는 시간을 3분의 1,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을 3분의 1, 그리고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을 3분의 1 이렇게 분류해서 쓰면 네. 성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딱 3분의 1씩 정말 쓰세요? 근데 아 그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못 쓰죠. 네. 생각이 그렇게 안 되죠. 네네.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데 네. 이 개념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잣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제자들만 만나잖아요. 네. 탈진해요. 기여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여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있고 네. 동기부여 받는 게 있는데 그쵸. 아니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책 보고 그 사람들의 전 뭐 유튜브 보고 아니면 실제 만나고 이것만 하는데 사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삶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 저는 초반부에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닌다면 분류해서 좀 선을 정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한 어떤 초창기라면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 결국은 선택하잖아요. 그쵸, 그쵸. 내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그쵸. 어쩔 선택해야 수 없이 되는데 수 없죠.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아 만날 여기에는 돈이 안 생겨도 네. 이 사람을 돕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돈을 줘도 네. 여기는 아니야라는 선택도 할 수 있게 되고 그쵸. 그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의 프레임이죠. 뭐 정답이라기보다. 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하지만 이 개념대로 네. 적용을 이제 해 오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 삶은 지금도요. 제 일상 속에는 이 위 옆에 아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 일주일을 보면. 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뭐 의식적으로 디자인이 네. 된 거죠. 네. 이미 하는 활동들이. 되게 재밌었던 내용인데 담배꽁초에서 이제 그 가치관을 배우셨다고. 담배꽁초에서 대체 어떤 가치관을 배우신 건가요? 네. 여러분 담배하면 백해무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담배가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부모님하고 산책했던 때가 있어요. 네. 같이 이제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네. 손잡고 막 매달려서 다니고 그쵸. 막 했던 때.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맨날 놀던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 놀이터는요. 그 당시에는 그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슨 금연구역 뭐 이런 거 그쵸, 없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냥 어른들이 어디 갑니까? 그냥 회사 끝나고 왔으면 그냥 놀이터에 그쵸, 그냥 뭐 있는 데서 예, 얘기하고 뭐 예, 공공 화장실 예. 뭐 이런 데 가면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노는데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가면 막 지저분해요. 네. 대변은 못 봐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공중부양 아니면 못하고 네, 네, 네. 지저분해요 남자 화장실. 네,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네. 이제 윤재야 저 담배꽁초 보이니? 그래서 보이죠. 그땐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네, 그냥 막 놀았죠. 네, 그쵸, 네. 담배꽁초는 담배꽁초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충성돼 충실하게 하고 간 거다. 아, 네. 끝까지 다 펴줬잖아요. 네, 네, 네. 다 자신을 태우면서 할 일하고 간 거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한 거예요. 네, 네. 소변통은 어때요? 그 역할이 있어요. 네. 그걸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 네.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해서. 아... 담배도 자기 구실하고 소변통도 오줌통도 오줌통 구실을 하는데 네.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 담배꽁초만도 못한 거고 오줌통만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원 수준의 그게 비유인 것 같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는 그게 생생한 기억이 나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가 마시는 이 컵조차도 네.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저는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생의 철학이나 어떤 네. 종교 이거에 따라서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만들어진 저는 만들어졌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저의 정체성과 이런 게 이제 뚜렷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답게 사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걸 유치원 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뭐 유치원 때 그 정도 생각 못 했겠죠. 네. 유치원 때 그 정도는 못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받는 네. 깨달음은 네.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 네. 마음씨 착하게 써야 되는 네. 거.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 개발, 리더십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것도 보세요. 이게 막연하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네. 착하게 살자, 이거 적용이 안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착하게 살자를 낯선 사람 도와주는 거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자.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만 원은 낯선 사람한테 맛있는 음료수 사주는데 쓰자 하면은 이제 착해지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살자. 이걸 그래, 잘났다. 이 말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라고 봤을 때 네. 다양한 적용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적용 방법은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이 구독자 이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한 1년만 찾아보시면요.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은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왔는데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건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올시하다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개발해 놓은 카메라와 이런 조명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도 내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것, 즉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잠재력은 다 매장돼 버려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의 집결지가 네. 중동이 아니고 석유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무슨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가 아니고 네. 공동묘지란 말이 나오겠어요. 거기에는 발표되지 않은 논문들과 노래들과 수많은 연구자료들이 다 맺혀있다는 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어쩌면은 그 담배꽁초보다 가치 네.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야, 어렸을 때 담배꽁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 이제 외국 생활을 몇 개국에서 하신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네, 다 합쳐서 연 단위로 거주한 나라는 5개가 됐어요. 5개. 어느 나라인가요? 이제 한국이 하나고요. 네, 네. 이제 러시아, 프랑스, 네, 네. 과테말라, 미국. 네. 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삶을 사셨는데 그 외국에 한번 나가지 않고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네.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정말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 책의 네. 원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원제목인데 네, 네, 네. 그렇게 쓰면 책 출판사에서 안 팔린다. 네, 네. 책 제목을 바꾸자 해서 네. 이제 윤스키 리더십이라는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네,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네. 이제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리더십은 뭐냐부터 나올 거예요. 네. 리더가 뭐냐. 근데 네.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네. 않은데 네. 네. 이제 흔히 생각하는 리더 하면은 어떤 권위를 가진 자, 그쵸.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쵸. 전문성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 떠오르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네. 전문가, 그들 때문에 더 힘든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게 리더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것이 아니고 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존 맥스웰이 이제 리더십의 권위자가 정의한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봐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이 영향력이다라는 정의에서 시작되면요. 네. 지금 우리는 심지어 이 화면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아마 영혼 빠진 모습으로 답하는 것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여기서도요 영향을 주고받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끈끈하게 교류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네. 제 책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회사 간부, CEO, 대단히 높은 사람들에게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내가 리더라는 걸 인지하고 더 나은 나로 발전한다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저는 리더십을 봐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지 않아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냐?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해봤고 네네.
외국어도 이제 여러 개 배워봤고 네. 그리고 그 여러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 틈에도 있어봤고 그래 봤기 때문에 이제 나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네네. 만약에 언어를 잘하는 게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필수 조건이었다. 네. 저는요 평균 4개국어 하는 친구들과 프랑스에서 몸을 막 부딪히면서 같이 언어 공부를 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모두가 리더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요, 그 안에서도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언어 많이 하는 사람은 언어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거기서 매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뭔가의 특징이 있었어요. 저는 그 특징들은요 네. 안방에서 개발된다고 생각해요. 안방이요? 네,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말을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네. 잘하는 게 나쁜 네. 건 아닌데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저는요 사람이 배워야 되는 언어가 요즘 말하는 건 로봇의 언어와 영어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두 개가 이 시대를 사는데 너무 유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영어를 배워도요 영어가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억양이 좀 이상해도 괜찮고 단어를 좀 몰라도 돼요. 그런데요 제가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과 이제 막 하시는 분들 막 다 섞인 그런 네. 환경에 많이 있어봤는데 네. 진짜 리더는요 네. 언어와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한마디로 지금까지 마상.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로 막 다시 살아났던. 그러니까 말은요 힘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눌한 영어여도 그 언어에서 사람 살리는 영어, 사람 살리는 언어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저 10개 국어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10개 국어를 해요. 네. 제가 이제 뭐 저기 이제 미국에 하버드, 스탠퍼드, 이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정상들 만나는 뭐 네. 여행을 했는데 이 친구 젊은 사람인데 10개 국어를 해요. 네. 다 해요. 대단히 잘났어요. 네. 그런데요 모든 일상에서요 본 핵심은 자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가요 자기 중심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국어 하는 게요 저한테는 전혀 매력이 없던데. 그래서 저는 외국어 배우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네, 많아요. 있죠, 있죠. 그런데 언어를 못 배우기 때문에 나 리더가 될 수 없어라는 인과관계는 다르자는 거죠. 그 인과 그러니까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요 자녀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학을 보내야 될 것 네. 같은데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영어 보내면 정말로 리더 될까요? 해외 나가면 리더 될까요? 저는 해외 나와서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영어는 유창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외국에 나갈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거기 인도의 콜카타를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콜카타에 그 테레사 수녀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수녀원. 네. 정말 감동했어요. 어떤 면에서 감동했냐면 네. 저라면 그 환경에서 그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난이 팽배하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심지어 테레사 수녀님 그걸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그거 한다고 바뀔 거냐 같냐고. 근데 이분이 하셨던 건요. 내 숙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숙제는 그냥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안아주는 그거라. 한 사람 안아주는 건요 글로벌 리더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본질은 그거예요. 제가 만났던 글로벌 리더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고 네. 가까이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은 하나같이 네. 이런 말로 심기운 자리에서 열매 맺는 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성실하게 가치 있게 하셨던 분인데 네. 이게 어느 시점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이 팍 알려지니까 글로벌한 영향력이 생긴 거지 나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매일 한 명씩 안아줘야지 이렇게 한 거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테레사 수녀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네. 노벨상 안 받고 영국 의회에서 연설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일을 하고 가셨을 분이에요. 네. 그 마음 자세가 저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 본질이었다고 생각해요. 양육, 어린이 양육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 아이 하나를요 정말 정말 가치 있게 양육하시는 그분의 양육법을 누군가가 보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지니까 요즘 매스컴 빨리 타서 영향력을 띄게 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 양육해서 나는 글로벌 리더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아이 하나를 진짜 가치 있게 대하는 거.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사람을 품어준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너그러운 마음, 글로벌 리더라면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있겠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서 키워지냐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아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속을 벅벅 긁을 때 그거 한번 품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 역량이 키워지거든요. 즉 우리의 진짜 리더십 본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글로벌 리더십 키울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해외에 나가서도 불평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 거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 해외에 나가는 게 더없이 유익할 수 있죠. 새로운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죠. 누굴 만나도 사람을 살리게 되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배우시는 분 많았으면 좋겠고요.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 이게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 나를 제한하는 그 생각? 그거는 깨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문 기초 영문법을 못하면 영어 못해라는 그 생각,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라는 그 나를 제한하는 어떤 생각, 그것처럼 외국어 못 배우고 해외 못 나가면 내 자식은 리더 될 수 없어라는 그 생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첫 번째 리더십의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거품 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이제 쭉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본질적인 걸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현상적인 말고 본질적인 걸 딱 건드려서 글로벌 리더 얘기도 그렇고 다른 얘기도 그렇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윤스키 리더십이라는 책은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 필독입니다. 고등학생 필독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요, 누군가에게는 약재료로 쓰인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는 이 책은요, 아주 착한 책입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아요. 읽기도 쉬워요. 그쵸. 그런데요, 이 책을 제가 고등학생 필독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러시아로 떠나면서 시작됐던 그 과정에서 수차례 겪었던 시행착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장담드립니다. 최소한 10년은 시행착오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셨으면 해서 고등학생에게 추천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독자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신 분들. 제가 아는 리더십 책 중에서 제일 쉬운 책입니다. 화장실에 놓고 편하게 보시면 되는 책이에요. 아, 그런데요, 이게 리더십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쵸, 그쵸. 뭔가 다 갖춰진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 같은데요. 정말 평범한 우리가 정말 평범한 엄마 한 명이 바로 서면 자식 살리고 가족 살리거든요. 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 주변 사람이 다 그 유익을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고요, 이게 윤스키 리더십이라고 출판사에서 바꿔주셨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 자신만의 리더십을 정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이 누가 정해둔 틀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쵸. 내가 살 때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라 나만의 정의가 뚜렷해지면요, 그쵸.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리더십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윤스키 리더십은요, 이 책 하나고요, 나머지는 우리 독자님들의 리더십이에요. 대표님의 리더십이고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나중에 만들어진 책 이름에서 또 그렇게 얻어졌어요. 아,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살아오신 것도 그렇고 여기서 짚어주시는 것들도 많은 생각들을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